저는 이 컬러를 모브라고 지은 너무 화나네요. 얘도 모브 전혀 아니죠. 쿨한 느낌 1도 없고요. 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먼지나방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름하야 모브립 특집입니다.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제품 이름들을 살펴보고 최근 출시한 제품들 그리고 예전에 출시됐던 제품들 중에서 모브라는 키워드 혹은 모브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런 립 제품을 선정해서 13가지 품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리뷰할 때 보니까 모브라는 컬러명을 굉장히 요즘에 많이 쓰는 추세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모브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바로 구매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쿨톤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진짜 그 제품들은 모브가 맞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본 컨텐츠입니다. 아, 요즘 정말 너무 다 제품마다 모브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막 이런데 제품 이름에 모브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쿨톤 립이 아닌 건 아시죠? 모브라는 컬러를 아주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그냥 보랏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색 설명을 해보자면 이 보라색의 관용 색명 중 하나인 모브라는 색은요 파랑색을 띠고 있는 그런 보라색이라고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그 멜로우라는 꽃이 하나 있는데 이 꽃의 이름을 따서 모브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이 모브라는 컬러의 설명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이 컬러는 주로 쿨톤인 분들에게 추천이 되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럼 왜 먼지나방님 모브색이 아닌 제품인데 모브라는 명칭이 붙을까요? 라고 분명히 물어보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보통 컬러에 대한 그 관용색의 기준점이 각 브랜드의 BM마다 되게 다 다르거든요. 컬러라는 게 기준점이 있으면 그게 편한데 그 기준점을 색채계나 그 관용색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의 컬러가 이렇다 라고 해버리면 이제 뭐 당연히 다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래서 모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다 다르게 우리가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브 저희가 선택한 컬렉션들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코싱! 에뛰드 픽싱 틴트 05호 미드나잇 모브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스트롱톤과 소프트톤 사이의 코랄 컬러입니다. 공홈에서는 여름 뮤트에게 추천하는 컬러라고 하는데 실제로 발색했을 때 모브 컬러는 전혀 없고요. 따뜻한 코랄 컬러입니다. 코랄이나 주황 계열이 잘 받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고 핑크가 잘 받는 봄 라이트 타입이신 분들이라면 이것도 노랗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저는 이 컬러를 모브라고 지은... 너무 화나네요. 모브력 빵! 웨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8호 텐더 모브 컬러는요. 이 제품도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라이트 톤과 소프트 톤 사이의 말린 살구색입니다. 코랄이 잘 받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입술색처럼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입술 발색했을 때 손등 발색보다 흰기가 살짝 더 올라오는데요. 립 베이스로 쓰시기에는 위에 뭘 바르면 밑에 깔아놓은 제품이 밀리는 제형이라 여러 번 덧바르시기보다는 깔끔하고 얇게 한 겹 깔아주실 때 제일 예쁘답니다. 공홈에서는 모브빛이 감도는 로즈베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공홈 발색보다 더 노랗고 차분한 느낌이에요. 얘도 모브 전혀 아니죠? 이니스프리 에어리 매트 틴트 1호 마젠타 모브 컬러는요. 이건 왜 이름을 마젠타 모브라고 지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마젠타 빛도 안나, 모브 빛도 안나, 모브력 빵입니다 정말. 가을 딥 타입 일부 그리고 가을 뮤트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딥톤과 스트롱톤 사이의 브릭 레드 컬러입니다. 코코아 빛이 살짝 스며든 모브 플럼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쿨한 느낌 1도 없고요. 웜합니다. 마젠타 모브 말씀드렸듯이 전혀 컬러 느껴지지 않아요. 가을 딥 타입이나 가을 뮤트 타입 뭐 둘에게도 안정적이거나 예쁜 느낌은 아니지만 피부가 밝은 가을 딥 타입과 가을 뮤트 중에서 채도 있는 제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 틴트 18호 모브 피셜 컬러는요. 여름 라이트 타입 그리고 봄 라이트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소프트 톤과 라이트 톤 사이의 자줏빛 핑크 컬러입니다. 손등 발색보다 입술 발색 시 더 쿨하게 올라왔고요. 흰기가 굉장히 많아서 피부가 엄청 밝아야 어울릴까 말까입니다. 네, 제가 바르면 a little 두께씨? 에스쁘아 꽃띠르 립 틴트 벨벳 08호 카민 모브 컬러는요. 가을 뮤트 타입 1부 그리고 여름 뮤트 타입 1부
그리고 가을 딥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스트롱톤과 덜톤 사이의 핑크 컬러입니다. 여름과 가을에 걸친 간절기 뮤트 타입에게 가장 예뻤고요. 여름 뮤트 타입이 웜한 느낌 내고 싶거나 아니면 입술이 푸르다 하는 여름 뮤트 타입, 그리고 또 푸른 게 잘 안 받는 여름 뮤트 타입, 그리고 피부가 희면서 핑크가 잘 어울리는 가을 딥타입까지 추천해요. 이 컬러를 겨울 쿨톤 엘메비를 추천하던데 이거 겨울 타입에 바르면요 있잖아요, 회기가 되게 많이 돌면서 되게 노랗게 올라와요 여러분. 네케르 베일레이어 매트 립 9호 모브 웨이브 컬러는요, 가을 뮤트 타입 일부 그리고 여름 뮤트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소프트 톤과 스트롱 톤 사이의 핑크 컬러입니다. 브랜드에서는 이거를 더스티 모브 핑크라고 하는데요, 완연한 여름 뮤트 타입보다는 많이 푸른 게 받지 않는 여름 뮤트 타입이나 그리고 많이 노란 게 받지 않는 가을 뮤트 타입, 미지근한 간절기 뮤트 타입백에 가장 예뻤던 컬러예요. 얘도 모브처럼 보이는 컬러는 아닙니다 여러분.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 06호 모브병 유발 컬러는요, 여름 뮤트 타입 그리고 겨울 다크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덜톤과 스트롱톤 사이의 모브 핑크 컬러입니다. 상세 페이지에는 쿨톤 타입 데일리 모두에게 추천인데요, 여름 라이트 타입인 제가 발랐을 때는 확실히 어둡게 발색이 됩니다. 여름 뮤트 타입인 분들이 발랐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오고요, 피부가 흰 겨울 다크 타입은 베이스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입니다. 삐아 글로우 립 틴트 3호 모브 보틀 컬러는요, 여름 뮤트 타입 그리고 겨울 다크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딥톤과 덜톤 사이의 적포도주색입니다. 여름 뮤트 타입에게는 안정적으로 올라왔고요, 겨울 다크 타입 중에서도 피부가 흰 분들에게는 채도가 살짝 있으면서 화사하게 올라왔어요. 톤은 어두운 편이지만 맑게 발색되는 느낌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톤 다운된 컬러감이 잘 어울리는 쿨톤이다 하시면 이 제품 추천드려요. 이 제품 역시 여름 라이트 타입인 제가 발랐을 때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롬앤 블러 퍼지 틴트 06호 모비쉬 컬러는요, 여름 뮤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덜톤과 스트롱톤 사이의 회보랏빛이 감도는 컬러입니다. 여름 뮤트 타입인 분들에게 테스트했을 때 진짜 찰떡같이 딱 어울렸어요. 여름 뮤트 타입에겐 화사했고요, 겨울 다크 타입 중에서도 피부가 밝은 분께는 완전 입술색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겨울 다크 타입인 분들 완전 MLB 비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리오 듀이 블러 틴트 8호 모브 플럼 컬러는요, 겨울 브라이트 타입 그리고 겨울 다크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딥톤과 스트롱톤 사이의 플럼 핑크 컬러입니다. 완연한 겨울 타입 전부에게 추천합니다. 겨울 브라이트 타입에게는 안정적으로 올라왔고요, 겨울 다크 타입 중에서도 피부가 희면서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완연하다 하는 겨울 다크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어두운 겨울 다크 타입이거나 너무 푸른기가 받지 않는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 컬러가 뜰 수 있어요. 05에는 핑크와 퍼플 사이 어디인가 무드 있는 모브톤으로 쿨톤 전체에게 추천을 했는데, 여름 라이트 타입인 제가 바르면 이게 어두우면서 채도 있게 올라오는 느낌이라 입술 중앙에만 엄청 살짝 그렇게 가볍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브루즈와 벨벳 더 펜슬 06호 인 모브 어게인 컬러는요, 여름 뮤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소프트 톤과 덜톤 사이의 모브 컬러입니다. 회색이 잘 어울리는 여름 뮤트 타입인 분들이 발라야 가장 베스트하게 보였고요,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는 핑크가 잘 어울리는 가을 뮤트 타입 일부에게도 추천을 드렸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근데 그 이유가 완연한 쿨인 분들에게 테스트해봤을 땐 좀 노랗게 올라와서였는데, 영상 제작 이후에 더 많은 고객님들한테 테스트를 해보니까 가을 뮤트 타입인 분들에게는 확실히 조금 잿빛 돌면서 쿨하게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디어달리아 페탈 터치 플럼핑 립 벨루어 035 모브 선셋 컬러는요, 여름 뮤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덜톤의 회색의 감도는 자줏빛 핑크 컬러예요. 손등 발색보다 입술 발색에서 더 회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이 컬러도 회기가 많이 감돌기 때문에 나는 입술에 회색빛이 많이 돌아도 잘 어울린다 하는 여름 뮤트 타입인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공홈에서는 로맨틱한 느낌의 플럼 베이지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지는 뭐 전혀 보이지 않고요, 착색은 마젠타 핑크로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28호 누디 풀데이 여름 뮤트 타입에게 어울릴 덜톤의 모브 컬러입니다. 만약에 회기가 많이 감돈다 근데 그런 립이 예쁘다 하는 여름 뮤트 타입인 분들이면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닌 분들이라면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또 푸른 게 잘 받으셔서 회색이 베스트 스펙트럼에 있는 여름 뮤트 타입이다 이러면 뭐 무조건 믿고 구매 각인 제품이죠. 저희가 제일 모브빛과 거리가 먼 1번, 2번 컬러, 그거 컬러랑 제일 모브빛에 가까운 11번, 13번 요거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차이점이 좀 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컬러 명과 그 실제 제품 색이 다른 이유부터 시작해서 모브 특집으로 제품 이름에 모브가 들어간 아이들만 모아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혹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댓글에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컬러의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알려드렸던 그 모브 색상의 정의 있죠? 그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제품 사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피부 타입, 스타일링, 톤 앤 무드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테스트해보시는 거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잊지 마시고요. 영상을 봐도 내 타입을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토그래피 플러스 친구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저는 사실 이게 무슨 컬러명인지 모르고 봤는데 이게 피치고베라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거 발라봤는데요. 이거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버물리 계속 사다 줘야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봄 타입하고 겨울 타입 저희 전부 다 테스트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뭔가 예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먼지나방입니다. 저번 모브 립 영상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모브 립이 아닌 모브 아이 팔레트, 모브 팔레트를 특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모브 립 그 특집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위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확인하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모브 립 특집과 마찬가지로 그 제품명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제품명에 모브라는 명칭이 들었거나 혹은 뭐 아니면 모브 컨셉으로 나왔던 그런 제품들, 그런 제품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해서 오늘 가져와봤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진짜 모브가 어떤 건지 모브를 한번 판별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제품명에 모브라는 이름을 넣어서 출시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립 제품들이랑 마찬가지로 꼭 그 섀도우 팔레트에도 모브라는 명칭이 들어갔다고 해서 쿨컬러인 게 아닌 건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모브의 정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브라는 컬러를 아주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그냥 보랏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색 설명을 해보자면 이 보라색의 관용 색명 중 하나인 모브라는 색은요, 파랑색을 띠고 있는 그런 보라색이라고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그 멜로우라는 꽃이 하나 있는데 이 꽃의 이름을 따서 모브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이 모브라는 컬러의 설명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이 컬러는 주로 쿨톤인 분들에게 추천이 되는 그런 컬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은 분석을 저희가 당연히 이미 완료를 한 제품들이고, 단순히 종이 발색이나 뭐 손등 발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직접 퍼스널 컬러 컨설팅 시에 고객님들께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보고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평균 기점을 잡아서 설명하는 거라는 점, 그 부분 참고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긴 말 않고 발색 보러 가보실까요? 뾰로롱! 에뛰드 플레이톤 아이 팔레트 캐시미어 모브 컬러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모브력 빵입니다. 중명도 피부를 가진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하는 팔레트예요. 피부가 밝은 봄 라이트 타입에게는 조금 어두워 보였지만 중명도 이하의 피부를 가진 봄 라이트 타입에게 가장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무슨 컬러명인지 모르고 봤는데 이게 피치고베라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만큼 색감이 따뜻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밝은 봄 라이트 타입이라면 블러셔를 이걸로 쓰기에는 끝에 있는 컬러 있죠? 그걸 쓰기에는 조금 어두울 수도 있어서 이 컬러도 섀도우로 같이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중명도 피부에 해당하는 데가 봄 라이트 타입이다, 그러면 블러셔도 예쁜 핑크로 적당하게 안정적인 느낌으로 올라올 거라 추천드릴게요. 또 블러셔에는 미세하게 펄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품 자체는 사용감이 너무 좋아서 특히 여러분 무펄이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컨설팅 시에 중명도 피부를 가진 봄라이트 타입인 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보타닉 모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모브력 빵입니다, 솔직히. 공식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발색했을 때 채도가 너무 높게 올라오고요. 이것도 뮤트하거나 쿨하지 않아서
봄인데 오히려 여름 걸친 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팔레트예요. 이거는 무펄로만 구성된 섀도우 팔레트라서 무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용하게 쓰실 팔레트고요. 이 팔레트에 구성된 컬러들끼리 명도차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에 올렸을 때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한 화장을 좋아하시거나 섀도우를 한두 개 바르고 눈화장 끝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 케이스가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의 투명 케이스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그나마 모브 한 애를 고르자고 한다면 2번 말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이 2번조차도 뭐 엄청 쿨하거나 막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3C 멀티 아이컬러 팔레트 오토포커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모브력은 네, 빵입니다. 이 제품은 이름에 모브가 들어가진 않지만 모브 컬렉션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고 노랗게 올라와서 봄 타입인 분들 중에서도 코랄이나 살구 이런 거 어울리는 분들보다는 따뜻한 핑크 계열이 잘 어울리는 이런 봄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예요. 이게 외관으로 보는 것보다요, 여러분, 실제 눈에 발색했을 때 핑크빛이 많이 느껴지는 팔레트예요. 모브보다는 핑크 팔레트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쿨하기보다는 좀 눈에 올렸을 때 웜합니다. 아, 저 이거 발라봤는데요. 이거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버물리 계속 사다 줘야 될 것 같다 그랬어요. 왜냐면 눈이 목이 물려가지고 엄청 부은 눈 있죠. 딱 그렇게 저한테는 발색되는 팔레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영상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눈도 엄청 쿨한 컬러는 어울리진 않아요. 그래서 뱉어내는데 웜한 컬러는 더 뱉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발랐더니 아무튼 패스. 그 다음으로는 더 페이스샵 FMGT 아이 모먼트 팔레트 모브 핑크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모브력 한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브라고 하기엔 보랏빛이 조금 부족하고요. 일단 제품 자체의 컬러는 쿨 타입으로 분류를 하긴 했는데, 근데 여름 타입하고 겨울 타입 저희 전부 다 테스트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뭔가 예쁘지 않았어요. 그냥 흰기돌게 떠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쿨톤 팔레트라고 해서 막 예쁜 게 있고 안 예쁜 게 있고 그냥 쿨인 컬러감인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별로 예쁘진 않았고, 특히 1번하고 3번 컬러가 보기에는 짙은 발색인 줄 알았는데 좀 많이 옅게 발색돼서 그런지 쌓이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좀 아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펄 있잖아요. 이게 질감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 옛날에 우리 많이 문방구에서 샀던 그 반짝이 펄 있잖아요. 그런 질감이고요. 전체적으로 팔레트로서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페이스샵 미안해요. 아무튼 아쉬웠습니다.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미니 블루밍 모브 컬러입니다. 요거는 제가 제 돈 재산 했어요. 이거 신상이어가지고 궁금해서 사온 제품이고요. 요거는 모브력 3개 드릴게요. 이 제품은 최근 컨설팅 시에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엄청 쿨한 느낌은 아니라서 너무 차가운 컬러가 어울리지 않는 쿨톤 분들이거나 쿨톤이 따뜻한 느낌을 내기에 사용하기 좋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 컬러는 음영 넣기에 좋고요. 2번하고 3번은 베이스로 쓰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6번 컬러는 애교살에 올리기 너무 좋은 컬러예요. 역시 아이 팔레트의 맛집답게 컬러 구성도 괜찮게 나온 편이고, 기존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어쨌든 얘도 활용도가 꽤 높은 아이 팔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니모리 더 쇼킹 스핀 오프 팔레트 팜모브 컬러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저번에도 제가 아마 데일리 여쿨 메이크업에 사용한 적이 있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모브력 별점 3개 드리겠습니다. 모브빛을 띠는 브라운 컬러와 노란기가 빠진 쿨 브라운 컬러가 메인입니다. 음영이나 베이스로 들어있는 섀도우는 많이 쿨하지 않아서 쿨톤 분들이 살짝 웜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단독으로 사용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 팔레트는 전체적으로 여름 쿨톤인 분들이 음영으로 사용하기 좋고, 퍼스널 컬러 컨설팅 시에 테스트해봤을 때 여름 뮤트 타입이나 겨울 다크 타입인 분들에게도 괜찮게 어우러졌답니다. 단 여름 라이트 타입 중에서도 21호보다 밝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두워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6번 컬러로 전체적으로 음영을 주고 5번 컬러와 3번 컬러를 이용해서 쌍꺼풀 라인에 음영을 주기에 좋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도 텍스처 좋고요. 활용도 높아서 실제 저희 컨설팅 시에도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모브미입니다. 요거는 모브력 별점 4개 드릴게요. 밝은 명도부터 중간 명도까지 골고루 있어서 이 팔레트로 블러셔랑 쉐딩까지 할 수 있는 제품이라 활용도 부분, 팔레트 활용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2021년 연말 정산 쿨 타입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여름 팔레트 중에서 가장 무난하면서 잘 뽑은 컬러 구성이에요. 여름 라이트 타입인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팔레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큰 플레인 서머 컬러랑 눈발색으로 비교해보면 이큰 플레인 서머 컬러가 좀더 쿨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고 상대적으로 모브미 컬러가 좀더 채도 있으면서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팔레트의 느낌이 너무너무 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잘 사용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즐겁게 감상해주셨나요? 모브립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컬러명과 제품명이 얼마나 상이한지 얼마나 다른지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또 다른 특집 해달라고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뭐 베이지도 있고 뭐 레드립도 있고 핑크립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영상으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먼지나방입니다. 오늘은요 뭔가 제 옷과 어떤 이 메이크업 무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왔죠. 세상에 있는 컬러를 탈탈 털어보자 먼지 털이 코너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 먼지털이 코너 이름 정할 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지털이라는 코너 이름을 지어주셔서 네, 저 너무 약간 뿌듯하고 네, 기쁘고 그렇습니다. 저번 모브 컬러 편에 이어서 이제 핑크 컬러 팔레트 특집이고요. 모브 팔레트 특집 편 아직 안 보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위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얼른 보고 오세요.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요즘에 여름 라이트 타입을 좀 타겟으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품 이름에 핑크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핑크 팔레트다, 뭐 여쿨 팔레트다 라고 마케팅을 하는 제품들을 좀 위주로 가지고 와봤어요. 핑크가 잘 어울리면 무조건 쿨톤이다? 이제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핑크라고 하면 보통 차가운 핑크도 있고 따뜻한 핑크도 있는데 통틀어서 모두 핑크 컬러니까 쿨톤 계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이 따뜻한 핑크와 차가운 핑크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빨강이라는 색을 만들려면 마젠타라는 컬러에 옐로우를 넣어야 하고 빨강에다가 흰색을 넣어서 만들어진 핑크는 이렇게 따뜻한 핑크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요. 빨강에 파랑을 살짝 넣어 자주색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색에 흰색을 넣어서 만들어진 핑크는 이렇게 차가운 핑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핑크라는 거는 이렇게 큰 틀로 봤을 때 옐로우 베이스냐 블루 베이스냐로 나누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컬러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럼 이제 쿨핑크 컬러를 타겟으로 뭔가 나온 이런 제품들이 정말로 쿨핑크인지 또 원핑크, 쿨핑크 계열로 잘 나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역시나 촬영 전에 다 발색도 해보고 종이 발색도 해보고 고객님들 컨설팅 할 때 테스트 발색까지 완료를 한 상태이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각 계절의 평균적인 케이스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섀도우 발색도 마찬가지로 입술 발색이랑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 다 풀로 이렇게 다 발랐을 때 많은 티가 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화사하게 보이는 것이 가장 나와 어울리는 섀도우를 찾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긴 말 않고 발색 보여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에스쁘아 21년도 SS 룩북 팔레트 로코 하이틴 컬러 보여드릴게요. 쿨핑력 0입니다.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핑크 팔레트입니다. 살짝 채도 있게 발색되고 코랄과 핑크의 중간 느낌이었어요. 피부가 흰 봄 라이트 타입인 분들이 사용했을 때 생기있어 보이고 예뻤답니다. 케이스도 예쁘고 구성도 좋아서 컨설팅 시에 추천드리면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 제품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너무 아쉬워요. 다음으로 롬앤 베려덴 아이즈 말린 스트로베리 컬러 보여드릴게요. 쿨핑력은 1입니다.
봄 라이트 타입 일부, 여름 라이트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여름 라이트 타입을 위한 맑은 딸기 우유 컬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컬러 구성은 완연한 여름 쿨 타입보다는 너무 푸른 게 받지 않는 여름 라이트 타입이라든지 따뜻한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 타입인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영 컬러도 핑크 브라운이긴 하지만 차가운 느낌보다는 웜한 컬러에 가까우니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8호 듀이 컬러입니다. 쿨핑력 1입니다. 봄 라이트 타입 일부 그리고 여름 라이트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맑은 발색이 특징이고요. 이번 컬러는 쿨핑크이긴 하지만 많이 푸르지 않아요. 22호인 제 눈 위에 발색시 그냥 좀 허옇게 올라오는 편이었어요. 사실상 이번 컬러를 제외하면 오히려 봄 라이트 타입이 더 예쁘게 쓰실 수 있는 구성이에요. 전반적으로는 따뜻한 컬러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두덩이 위에서 혹은 피부톤 위에서 푸른기가 잘 받지 않는다 하는 여름 라이트 타입인 분들에게도 일부 추천드려요. 에이블랙 글램 체인지 멀티 팔레트 04호 유니콘 핑크 보여드릴게요. 쿨핑력 2개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은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채도가 높은 핑크가 잘 받는 여름 라이트 타입 그리고 겨울 브라이트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이 팔레트를 쿨핑력을 2개로 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글리터 섀도우들이 발색과 밀착력이 좋은 편이긴 하는데 솔직히 12개 컬러 중에 팔레트에서 7개가 펄 섀도우라 활용도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긴 하죠. 저는 이 팔레트에서 발색이 가장 쿨한 3번, 4번, 5번만 사용하고 그 외의 컬러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노랗거나 붉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롬앤 베러덴 팔레트 피오니 누드 가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쿨핑력 3개 드릴게요.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롬앤에서 출시되었던 기존의 핑크 계열 제품들 중에서는 이 팔레트가 가장 쿨핑크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앞서 보여드린 롬앤 말린 스트로베리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구성은 이 피오니 누드 가든 제품이 더 쿨핑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제형이 차곡차곡 쌓이지 않고 기존의 섀도우들보다 좀 더 두께감 있는 질감이라 텁텁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아쉽더라고요. 오히려 음영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분들보다는 섀도우를 한두 개 바르고 눈화장을 끝내는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팔레트들과 함께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체적으로 노란기가 빠진 뽀얀 팔레트라 여름 라이트 타입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여름 뮤트 타입이나 겨울 타입인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흰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참고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하긴 하는데 다른 제품들이랑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04호 블루밍 가든 컬러는요 쿨핑력 3개 드릴게요.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예요. 저는 2번, 3번, 7번, 8번 컬러 순서로 쓰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파우더리하게 발색이 되고 윗줄을 제외하면 쿨한 컬러 구성은 아닙니다. 눈두덩이에 너무 푸른 컬러감 받지 않는다 하는 여름 라이트 타입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맨 끝에 있는 블러셔는 채도가 낮아서 뽀얀 핑크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홍조가 있는 여름 라이트 타입인 분들이라면 굉장히 뽀용뽀용하게 잘 어울리실 거예요. 최근 여름 라이트 타입 메이크업 컨설팅 시 가장 무난하게 사용 중인 그런 제품이에요. 아, 그리고 이번 컬러와 블러셔를 제외하고는 여름에 걸친 봄 라이트 타입에게도 테스트했을 때 예뻤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바이브 아이 팔레트 라이프 베리즈 보여드릴게요. 쿨핑력 3개 드립니다.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왼쪽에 5가지 컬러들은요 쿨핑크로 발색이 되고요. 외색으로 보는 것보다 눈두덩이 실 발색 시 채도가 상당히 높게 발색되기 때문에 중명도 피부의 여름 라이트 타입인 분들이 핑크핑크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피부가 흰 여름 타입에게는 발색이 강하게 도드라지는 편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가 조금 한정적일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음영 컬러들과 펄 섀도우들은 노란기가 가미된 컬러감들이라 좀 아쉬웠어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9호. 어? 핑크 너 지금 라벤더 하는. 이거는 쿨핑력 3개 드릴게요.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핑크빛이 감도는 연보라색이라 마니쿨하지 않았고요. 눈두덩이에 발색 시 허옇게 올라오면서 쌓이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명도 단계들이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느낌? 6번 음영 컬러는 붉은기와 노란기가 감도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번 펄은 보기에는 라벤더 느낌이지만 발색하면 컬러가 거의 없고요. 펄 입자가 약간 어렸을 때 쓰던 그런 반짝이 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파티가 없긴 한데요. 파티할 때나 써볼게요. 컬러그램 음영창조 섀도우 팔레트 2호 여주 공식입니다. 쿨핑력 점수 4개 드리겠습니다.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에스쁘아 팔레트 듀이와 롬앤 팔레트 말린 스트로베리보다 훨씬 쿨한 핑크의 팔레트예요. 전체적으로 명도가 높은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흰 피부의 여름 라이트 타입인 분들에게 테스트해봤는데 쌓이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텁텁함 없이 맑게 발색이 되었습니다. 맑은 핑크 메이크업을 즐겨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22호 피부를 가진 저에게도 명도가 좀 허옇게 돼서 아쉬웠다. 그치만 나쁘지 않았다. 저는 요 정도였습니다.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1호 포브스 선정 제법 젠쿨한 핑크 컬러입니다. 요거는 쿨핑력 4개 드릴게요. 여름 라이트 타입 그리고 겨울 브라이트 타입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페리페라 9호 핑크 너 지금 라벤더 하는 팔레트보다 명도 단계가 다양해서 구성이나 컬러 부분 조합이 좋더라고요. 저는 3, 4, 5, 6 순서대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음영 컬러들 또한 노란기가 많이 가미되지 않아서 화사하게 핑크 느낌을 쓰고 싶다 하는 여름 라이트 타입인 분들이 썼을 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겨울 브라이트 타입인 분들도 그냥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팔레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큰 퍼스널 무드 팔레트 플레인 썸머 컬러는 쿨핑력 5개입니다. 이 팔레트는 제가 만든 제품이라서 이걸 쿨핑력 5개 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컬러감만 봐도 말 안 해도 잘 보이시지 않나요, 여러분? 1번, 2번, 4번 컬러를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하시면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그리고 3번, 4번, 5번을 활용하시면 여름 뮤트 타입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 만약 나는 푸른 컬러감이 그렇게까지 잘 받지 않는 여름 타입이다 혹은 피부가 밝지 않은 여름 타입이다 라고 한다면 1번 컬러는 제외하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피부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컬러를 푸른 거 진짜 좀 안 받는다 싶은 여름 타입이나 쿨 타입인 분들이 바르면 좀 많이 떠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내 스펙트럼에 맞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핑크 특집 핑크 먼지털이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 먼지털이 영상에서는 또 어떤 컬러를 가지고 오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제가 영상 초반에 알려드렸던 이 따뜻한 핑크와 차가운 핑크 구분하는 법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최실장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컬러를 털어보자 먼지, 털이 컨텐츠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제품들을 분류하고 리뷰하는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제품 가을 컬러 아니었나요? 왜 봄으로 발색하세요? 아니면 혹은 컨설팅 오셨던 분들도 이거 외색만 봤을 때는 가을 컬러인데 실제로 발색해보니까 아니네요? 발색해보니까 예쁘네요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해본 컨텐츠입니다. 실제로 가을 뮤트템이라고 유명한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들이 과연 가을 뮤트템이 맞을지 그리고 외색만 봤을 때는 톤 다운돼 보였는데 실제로 가을 뮤트 타입이 발색하면 어떤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기획하게 된 영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 뮤트템으로 유명한 제품 총 10가지를 엄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에 말린 땡땡, 무화과 땡땡 이런 게 들어가면 당연히 가을이겠지라고 이름만 보고 단정지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딱 봐도 외관상 완전 흰기가 뽀용뽀용하게 많이 돌아야만 봄 컬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왜 가을 컬러가 아닌데 누드, 베이지, 말린, 무화과 이런 이름이 붙는 걸까요? 이것 또한 각 브랜드 BM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긴 오해랍니다. 늘 언급하는 것처럼 입술 발색과 종이 발색은 차이가 나는 편이고요. 영상 촬영 전에 사전 종이 발색, 고객 컨설팅 시 발색, 그리고 저희 전 직원들 테스트 발색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출연한 만큼 팔뚝발색 그리고 입술발색 둘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긴 말 말고 바로 발색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틴트 21번 웬에버. 이 컬러는 핑크 베이지 차분한 장미 컬러라고 하여 가을 뮤트 타입에게 어울리는 컬러로 유명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제품은 봄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라이트톤, 소프트톤 사이의 흰기 도는 립입니다. 가을 뮤트 타입인 제가 발랐을 때 흰기 돌면서 입술만 동동 뜨는 느낌이 강하네요. 두 번째, 롬앤 제로 벨벳 틴트 16호 버니 누드 컬러입니다. 외관만 봤을 때 저도 가을 뮤트일 줄 알았던 제품인데요. 역시나 봄라이트 타입에게 안정적인 스트롱톤, 소프트톤 사이에 살짝 말린 코랄 컬러예요. 다만 정말 살짝 말려져 있어서 가을 뮤트 타입에겐 채도 있고 흰기 돌게 뜹니다. 아, 좀 더 말려주셨으면 좋았으련만. 헤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412번 에티켓 컬러입니다. 공홈에 뮤트 로즈라고 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누드 핑크 컬러로 알고 계신 에티켓 컬러예요. 하지만 봄 라이트 타입에게 더 안정적이고 예쁘게 어우러졌어요. 외관으로 보기엔 소프트 덜톤 사이로 보이지만 실제 입술 발색 시 소프트 톤처럼 올라오더라고요. 봄 라이트 타입이 사용하면 차분한 느낌으로 올라왔고 제가 바르면 뭐 안 바른 느낌? 그냥 립밤 수준으로 밋밋한 느낌이네요.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벨벳 코랄 컬러입니다. 봄 라이트 타입 중에서도 코랄이나 살구가 매우 잘 어울리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라이트톤, 스트롱톤 사이의 오렌지 코랄 컬러예요. 주황기가 훅 올라오기 때문에 노란기가 많이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면 주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톤 다운된 피치, 코랄, 브라운 컬러로 알려져 있어서 가을 뮤트템으로 역시나 유명한데 이 제품도 가을 뮤트 타입에겐 형광 코랄처럼 뜹니다. 참고해 주세요.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팜파스 컬러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품절 대란의 주인공 팜파스가 왔어요. 이 제품은 사실은 가을 뮤트템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죠? 하지만 반전 오브 반전인 거는 이 제품은 봄 라이트 컬러에 해당되는 스트롱 소프트 톤 사이의 코랄 컬러입니다. 봄 라이트 타입이시라면 차분하게 사용하시기 좋을 컬러예요. 다만 여름에 걸쳐 있으시거나 핑크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 타입이라면 피해주세요. 롬앤 제로 매트 립스틱 02호 올드 재즈 컬러예요. 레드 브라운, 벽돌 MLBB로 잘 알려져 있는 컬러죠. 당연히 가을 컬러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차분한 스트롱톤, 덜톤 사이의 오렌지 레드 컬러입니다. 봄 라이트 타입 중에 중명도 피부를 가진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컨설팅 때 여러 번 테스트해본 결과 가을 뮤트 타입에겐 채도 높게 올라왔습니다. 에스쁘아 꾸띠르 립 틴트 벨벳 문릿 컬러입니다. 요거 가을 뮤트 립 검색하면 그냥 정말 많이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봄 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스트롱톤, 소프트톤 사이의 말리다 만 장미 같은 컬러입니다. 톤등 발색만 봤을 땐 톤 다운돼 보였는데 막상 봄 라이트 타입에게 테스트했더니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예쁜 코랄 핑크로 올라오더라고요. 중명도 피부를 가지신 봄 라이트 타입에게도 예쁘게 어울렸던 컬러예요. 저한테는 채도 때문에 뜹니다. 디어달리아 립파라다이스 에포트리스 매트 립스틱 M101호 데일리 컬러입니다. 홈페이지에 가을 뮤트 톤의 소프트 베이지 컬러라고 나와있는 제품이라 가지고 왔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봄 라이트 타입 일부, 가을 뮤트 타입 일부 사용 가능한 덜톤의 베이지빛 컬러입니다. 근데 이게 봄 라이트 타입이 사용하기에는 회기가 돌고요. 가을 뮤트 타입이 사용하기엔 흰기가 도는 묘한 누드립이라고나 할까요? 베이스 컬러나 오버립 연출 시에 사용할 만한 컬러로 추천합니다. 아니면은 이거 블러셔로 사용하세요. 제가 이거 블러셔로 발라봤더니 적당히 차분하고 채도 높지 않아서 완전 예뻤어요.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25호 누디 빛밤 컬러는요. 페리페라에서 아주 가을을 저격하고 내놓은 제품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을이 아닙니다. 외관에서부터 누드라고 적혀있어서 저도 기대가 컸었거든요. 홈페이지에 브라운 누드 컬러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덜톤, 스트롱톤 사이에 차분한 살몬 컬러입니다. 봄 라이트 타입 중에서도 살구나 애프리콧이 잘 맞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려요. 역시나 외색은 차분해 보이지만 실제 가을 뮤트 타입의 발색 시 보는 것보다 훨씬 밝고 채도 있게 발색이 됩니다.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035 맘직 로즈 컬러입니다. 봄 라이트 타입 그리고 여름 라이트 타입 일부에게 어울릴 소프트 톤의 따뜻한 핑크 컬러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가을 뮤트 타입이라고 추천하고 있는데 가을 뮤트 타입에게 테스트해보면 그냥 허옇고 둥둥 뜨는 컬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진짜 그럼 가을매트 타입이 뭘 써야 되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잘 쓰는 립을 갖고 왔는데요. 요 핏틴트 스웨이드 나이트폴 컬러는요, 덜톤 스트롱톤 사이의 회브라운 컬러에 레드 한 방울 톡 떨어뜨린 컬러예요. 가을 뮤트 타입에게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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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이고 분위기 있게 올라왔고요. 앞서 발랐던 봄 컬러들 보시다가 요거 나이트폴 컬러 바른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안정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데일리로 아주 잘 쓰는 샤넬 루즈 알리르 라크 75호 컬러예요. 잘 쓰는 컬러 중에 하나고요. 롬앤의 주시 레스팅 틴트 누카다미아 컬러입니다. 확실히 보시면 채도나 명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여러분, 앞서 제가 봄 컬러 립들 바른 거 잘 보셨나요? 역시나 엔딩은 그래도 가을스럽게 마무리해야 되겠죠? 가을 뮤트라고 오해받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모아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처럼 외색이나 홈페이지만 100% 믿고 구매하기보다는 꼭꼭 테스트해보고 실제 발색 보고 구매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요즘 이제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테스트를 못하니까 또 저희 영상도 많이 많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먼지나방입니다. 세상에 있는 컬러를 탈탈 털어보자 먼지털이 컨텐츠가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여러분 가을 뮤트립 영상 보셨나요? 이번에는 저 같은 여름 라이트 타입을 위한 라벤더 컬러를 탈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퍼플 라벤더 특집은 제품 이름에 라벤더 혹은 퍼플이 들어갔거나 외색으로 봤을 때 라벤더 퍼플 기운이 느껴지는 팔레트들로 구성을 해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퍼플이나 라벤더가 들어간 제품들은 어떤 쿨톤 타입인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지와 진짜 라벤더나 퍼플 기운이 감도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컨텐츠는요, 각 브랜드에서 무상으로 제품을 보내주셨거나 또 저희가 직접 컨설팅할 때 필요해서 구매한 제품들이니까요, 별도의 영상 리뷰 의무나 뭐 가이드 이런 거 없었다는 거 고지하고 영상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아시죠? 자,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씽! 보라라는 색은요, 일반적으로 빨강이라는 색상에 파랑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컬러이기 때문에 푸른빛을 어쨌든 많이 띌 수밖에 없고, 즉 동양인 피부에, 황인종 피부에 이질감이 든다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쿨톤 타입이라 하더라도 도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라벤더나 퍼플은 이 쿨톤 분들이랑 무조건 다 쓸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코스메틱 브랜드에서 말하는 라벤더 컬러는 연보라 계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퍼플에 흰색이 조금 가미된 컬러다 보니까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잘 어울리는 제품군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죠. 대신에 되게 완연한 그런 스펙트럼을 가진 여름 타입에게 어울릴만한 그런 제품들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제품들을 하나씩 뭐 테스트해보고 발색해보고 측색까지 다 완료를 한 상태고, 평균적인 케이스를 기점으로 항상 발색은 설명드린다는 거 요 부분 잊지 마세요. 올마이띵스 아임 유어 팔레트 03 미스티 라벤더. 라벤더력 별표 1개 드릴게요. 봄 라이트 타입 일부 그리고 여름 라이트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3번과 5번 컬러를 제외하면 굉장히 따뜻한 핑크 팔레트라는 느낌이 들고요. 다만 봄 라이트 타입이 쓰기에는 두 가지 펄들이 좀 쿨한 느낌이고, 여름 라이트 타입이 쓰기에는 나머지 컬러가 또 너무 웜해서 봄이랑 여름에 걸친 분들에게 가장 예쁘게 어우러질 팔레트입니다. 삐아 파이널 섀도우 팔레트 05 사랑의 콩깍지. 라벤더력 별표 1개 드릴게요. 여름 라이트 타입 그리고 봄 라이트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전반적으로 발색이 강하지 않아 피부가 밝은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고, 세 번째 컬러도 보이는 외관보다 발색이 짙게 올라오지 않아서 쓰기 괜찮았어요. 3번, 4번, 6번 컬러를 제외하고는 노랗게 올라오는 편이라 봄 라이트 타입 중에서도 여름 라이트 타입에 걸쳐있는 분들은 도전해볼 만한 팔레트입니다.
화장을 정말 옅게 하시거나 뭐 하나만 바르고 끝내는 걸 좋아하는 라이트 타입인 분들이 마음에 든다 느끼실 거예요. 언리시아 글리터피디아 아이 팔레트 4호 올 오브 라벤더 포그 라벤더력 별표 2개 드립니다. 쿨톤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글리터로 유명한 브랜드답게 9구 중에 글리터가 여러분 총 6구나됩니다. 이 점이 팔레트의 활용력 면에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라벤더 팔레트라는 느낌보다는 핑크 팔레트의 느낌이 강합니다. 채도가 좀 올라오는 편이라 화사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밝은 피부부터 중명도 피부톤을 가진 쿨톤 타입이라면 사용할 만했어요. 매트 섀도우 사용 시 맑거나 깨끗한 느낌은 나진 않아서 글리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추천드려요. 저도 이걸로 메이크업을 하면 영상 속에서 좀 화사하다 이런 느낌? 라카 뉴 레벨 아이섀도우 팔레트 포지션 라벤더력 별표 2개 드립니다. 여름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완연하게 푸른 보라가 스펙트럼에 있는 여름 타입보다는 적당히 푸른 컬러가 베스트인 여름 타입에게 추천드려요. 실제 발색했을 때 외색으로 보는 것만큼 쿨한 느낌은 아닙니다. 여름 라이트 타입인 저는 오른쪽 부분 섀도우들이 좀 탁한 획기로 올라와서 1번부터 3번까지 조합으로만 좀 자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건 컨설팅 시에도 꽤 추천하고 있는 그런 팔레트입니다. 롬앤 배려된 아이즈 말린 제비꽃 라벤더력 별 3개 여름 뮤트 타입 그리고 겨울 다크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여름 타입이나 겨울 브라이트 타입이 바르기에는 어둡거나 좀 탁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름 뮤트 타입 그리고 겨울 다크 타입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입큰 퍼스널 무드 팔레트 플레인 윈터 라벤더력 별 3개 드릴게요. 겨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제가 만든 팔레트죠. 라벤더라기보다는 쿨컬러 회보라 음영에 가깝습니다. 겨울 브라이트 타입에게는 1번, 4번, 3번 조합을 추천드리고요. 겨울 다크 타입에게는 2번, 3번, 5번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한 게 정말 잘 어울린다 하는 완연한 겨울 타입인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어뮤즈 아이 비건 쉬어 팔레트 04호 라벤더 라벤더력 별 4개입니다. 요거 여름 라이트 타입한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전반적으로 엄청 쿨한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요. 4번 컬러를 사용하면 쿨한 느낌이 많이 나서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 봄 라이트 타입한테도 테스트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추워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4호 한남동 아뜰리에 라벤더력 별 4개 드립니다. 여름 타입 일부, 겨울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브라이트 핑크 모브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브라이트한 느낌이 아니라 햇빛이 감도는 핑크? 보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호 피부를 가진 네, 여름 라이트 타입인 저는 2번, 5번, 8번, 10번 정도만 딱 사용해줍니다. 롬앤 배러된 아이즈 말린 라벤더 라벤더력 별 5개 드릴게요.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이건 진짜 라벤더력 뿜뿜이에요. 라벤더가 베스트 스펙트럼에 있는 정말 쿨한 게 잘 받는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로 이거 중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컬러 있죠. 이거 쓰면은 7080 수트가 되거든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섀도우로 쓰는 것보다는 1, 2번 컬러를 믹스해서 블러셔로 써주고 있고요. 섀도우로 쓸 때는 2번 컬러 빼고 사용해주기는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본인의 스펙트럼과 제품 코멘트를 좀 비교해보시면서 내 스펙트럼에 잘 맞는 그런 제품들로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가을 뮤트 립집에 이어서 라벤더 계열을 준비를 해봤는데 또 다음에는 어떤 컬러 컨텐츠로 가지고 올지 여러분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먼지나방입니다. 세상에 있는 컬러를 탈탈 털어보자. 바로 먼지털이 편 로즈 컬러를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해주시는 것까지 잊지 마세요. 장미도 빨간 장미, 핑크 장미, 검붉은 장미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래서 같은 장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시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뭐 컬러감이나 톤들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자 그럼 장미라는 컬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 장미라는 컬러는 쉽게 진빨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컬러 표기를 할 때 5R, 30 이렇게 쓰이는 색이 장미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석적인 장미라는 색은 이런데 말린 장미를 키워드로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빨강색인 장미가 말려지면 빨강에 플러스 회색이 들어간 소프트톤이나 덜톤의 따뜻한 가을 뮤트 타입에게 어울리는 그런 장미 컬러가 될 것이고 자주색 빛을 띠는 장미가 말려지면 자주색 플러스 회색이 들어간 소프트톤이나 덜톤의 차가운 여름 뮤트에게 어울리는 그런 장미색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요 그 각 타입별로 어울리는 장미 색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도 영상 촬영하기 전에 측색, 뭐 이제 고객님들 컨설팅 시 발색,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영상을 제작한 거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죠? 잘 어울리는 립의 기준점 뭐다? 바로 풀발색이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영상 시청하도록 할게요. 꼭싱! 봄 컬러 6개부터 해볼게요. 어뮤즈 듀 벨벳 06 생장미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라이트 톤의 따뜻한 핑크 컬러로 적당히 화사하면서 안정감 있게 올라왔습니다. 이 컬러는 컨설팅 때 봄 라이트 타입 고객님들께 특히나 많이 사용했던 컬러예요.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 타입인 고객님들은 요거 당장 사셔야 됩니다. 쨍한 장미라는 느낌보다는 물을 잔뜩 먹은 장미 같은 맑은 핑크 컬러입니다. 어뮤즈 슈 벨벳 06호 서울 장미 컬러는요 서울에 피는 장미는 이런 컬러인가 봐요. 스트롱톤과 라이트톤 사이에 레드에서 온 따뜻한 핑크 컬러고요. 따뜻한 핑크 계열이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렸고 보는 것보다는 밝게 발색이 되어서 21호보다는 밝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 더 추천드립니다. 중명도 이하 피부의 봄 라이트 타입에게는 묘하게 뜨는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클리오 시폰 블러 틴트 04호 올데이 로즈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스트롱톤과 소프트톤 사이의 따뜻한 장미 레드 컬러입니다. 역시 외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차분한 말린 장미 컬러인 줄 알았는데 입술 위에서 생각보다 흰기 있게 올라오기 때문에 가을 타입보단 봄 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렸어요. 생각보다 밝은 회색 느낌이 들어서 특유의 탁하고 밝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흰기 때문에 중명도 이하 피부를 가진 분들에겐 뜨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 점 꼭 유의하시고 테스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퓨어 글로우 틴트 02호 핑크로즈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라이트 톤의 따뜻한 핑크 컬러입니다. 아주 여리여리한 물먹은 장미가 생각나는 컬러예요. 처음엔 흰기가 돌다가 입술 위에 픽스되면서 흰기가 사라집니다. 그래도 명도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피부톤이 밝으면서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립니다. 브루조아 벨벳 더 펜슬 07호 로즈스토리 컬러는요. 중명도 피부를 가진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하는 스트롱톤과 소프트톤 사이의 따뜻한 로즈 컬러입니다. 외색은 차분해 보이지만 막상 가을 타입이 테스트했을 땐 어김없이 떴고요.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 타입이 발랐을 때 안정적이면서 딱 차분해 보였어요. 다만 피부가 20호 이상 밝다면 어두워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03호 맘찍 로즈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 그리고 여름 라이트 타입 일부에게 어울릴 소프트톤의 따뜻한 핑크 컬러입니다. 핑크 장미를 물에 지디긴 느낌의 색이에요. 컬러 자체는 따뜻한 핑크지만 착색이 살짝 쿨핑크로 남기 때문에 여름 타입인데 봄에 걸쳐있는 분들이 바르셔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거 발라봤는데요 그냥 저한테는 따뜻한 핑크인데 투명한 제형이라 입술 위에서 바를만 하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름 컬러 5개 소개해드릴게요. 콜레트 스틸로 엉크르 아레브르 02호 소다 로즈 컬러는요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하는 비비드 톤과 라이트 톤 사이의 맑은 핑크 장미색입니다. 제가 한때 엄청 자주 쓰던 립들 중에 하나예요. 수박같이 청량한 쿨핑크 컬러라 여름 라이트 타입 고객님들에게 화사하니 예뻐서 다 추천드렸는데요. 외색만 보면 형광펜 핑크 컬러 같아서 살짝 놀라실 수 있는데 막상 입술 발색을 하면 스며들면서 형광기가 사라집니다. 럼럽 컬러 픽싱 스테인 틴트 02호 썸 로즈 컬러는요 여름 라이트 타입 일부 그리고 봄 라이트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스트롱톤과 라이트톤 사이의 딱 중간 핑크 컬러입니다. 여름에 걸친 봄 라이트 타입 그리고 봄에 걸친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완연한 봄 라이트 타입에겐 차가워 보였고 완연한 여름 라이트 타입에겐 따뜻해 보였던 그런 컬러입니다. 제가 발랐을 땐 살짝 노랗고 형광기 있게 뜨는 느낌이었어요.
네이처 리퍼블릭 바이플라워 글라스 주틴트 069 로즈 메모리 컬러는요, 여름 뮤트 타입에게 어울릴 덜톤과 스트롱톤 사이의 말린 장미색입니다. 여름 라이트 타입인 제가 발랐을 때는 어둡게 발색되었어요. 여름 뮤트 타입이 발랐을 때 안정적으로 올라왔고요. 겨울 다크 타입 중에서도 피부가 밝은 분께는 쓸 수 있을 정도의 MLBB처럼 발색이 되었습니다.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쉬폰 085 무디로즈 컬러는요, 여름 뮤트 타입에게 어울릴 소프트톤과 덜톤 사이의 말린 장미 컬러입니다. 톤 다운된 인디핑크 컬러이고요. 살짝 차가운 느낌의 인디핑크라 여름 뮤트 타입에게 자연스럽게 올라왔고, 가을 뮤트 타입 중에서도 여름에 걸쳐있다 하는 분들까지는 사용 가능한 컬러입니다. 완연한 가을 뮤트 타입에게는 많이 쿨하게 올라올 거예요. 아임 미미 아임 틱톡 틴트 립 캐시미어 05호 텐더 로즈 컬러는요, 회기가 살짝 감도는 소프트톤과 덜톤 사이의 차분한 말린 장미 컬러입니다. 여름 뮤트 타입에게 어울리고 가을 뮤트 타입 중에서도 여름에 걸친 분은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입술 컬러에 따라 가을 타입이 발랐을 때 추워 보이는 분들도 있었으니 스펙트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을 컬러 5개 시작해볼게요.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 19호 아몬드 로즈 컬러는요, 가을 뮤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덜톤과 소프트톤 사이의 채도 빠진 따뜻한 말린 장미 컬러입니다. 너무 어둡거나 탁한 컬러가 아닌 자연스럽게 톤이 다운된 컬러라 가을 뮤트 타입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봄 라이트 타입 중에서도 가을 느낌을 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컬러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틴트 23호 머스크 로즈 컬러는요, 가을 뮤트 타입에게 어울릴 딥톤의 회색이 0.3방울 정도 가미된 빈티지한 말린 장미 컬러입니다. 가을 뮤트 타입이 화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라 채 실장이 참 좋아했었는데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요 제품과 비슷한 컬러가 나와주기를 바라봅니다.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23호 브릭 로즈 컬러는요, 가을 뮤트 타입에게 추천하는 톤 다운된 로즈 브라운 컬러입니다. 소프트 톤과 스트롱 톤 사이에 해당하는 톤이고, 피부가 어두운 분들이라면 흰기가 돌아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주세요. 노란기가 꽤나 돌기 때문에 완연한 가을 뮤트 타입에게 잘 어울렸던 그런 컬러입니다.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499호 로지 스웨이드 컬러는요, 가을 타입 전부에게 추천드리는 딥톤의 갈색에서 온 레드 컬러예요. 붉은 장미를 오랜 기간에 걸쳐 바삭바삭하게 말리면 이런 컬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가을 딥 타입이 바르면 자연스러우면서 화사했고, 가을 뮤트 타입이 바르면 안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이라 컨설팅 시에도 매우 잘 사용하는 그런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이거 재구매 한 3번인가 했을 거예요. 최근에 리뉴얼 되어서 제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컬러가 더 차분해진 것 같더라고요. 피부톤이 어두운 가을 딥 타입에게는 밝게 뜨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블랙로즈 에어핏 벨벳 틴트 가시 돋은 로즈 컬러는요, 가을 딥 타입에게 어울릴 딥톤과 비비드톤 사이의 레드 컬러입니다. 딥한 빨간 장미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꽤나 채도가 있기 때문에 끝가을 타입이거나 채도 있는 게 받지 않는 가을 딥 타입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을 딥 타입 중에서도 채도 있는 게 어느 정도 잘 어울리시는 분들, 피부 흰 가을 딥 타입인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아, 여러분, 겨울 컬러는 저희 직원들이랑 머리를 싸매고 찾아봐도 겨울에 해당하는 로즈를 두 개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겨울에는 꽃이 필 수 없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로즈라는 명칭이 없나 봐요. 블랙루즈 에어핏 벨벳 틴트 걸크러쉬 로즈 컬러는요, 겨울 브라이트 타입에게 어울릴 비비드톤과 딥톤 사이의 자줏빛에서 온 차가운 레드 컬러입니다. 왜 우리 꽃집에 여러가지 장미 중에서도 빨간 장미인지 자주장미인지 헷갈릴 때 있죠? 그런 긴가민가 한 색깔, 딱 그런 색입니다. 특유의 그 푸른빛이 더더욱 겨울과 잘 어울려져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컬러예요. 블랙루즈 에어핏 벨벳 틴트 뱀파이어 로즈 컬러는요, 이거 이름 진짜 잘 지었습니다. 이건 뱀파이어 로즈 그 자체예요. 뱀파이어의 손에 장미가 들려있다면 이렇게 검은 빛이 감도는 장미일 것 같은데요. 겨울 다크 타입 그리고 가을 딥 타입 일부에게 어울릴 만한 흑장미색이고요. 컬러가 노랗진 않아서 겨울 다크 타입인 분들 중에서도 아주 어둡고 분위기 있는 느낌을 내고 싶은 분들이 안정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였고요. 가을 딥 타입 중에서도 아주 어두운 톤들만 어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용 시에 괜찮게 어울렸던 컬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장미는 어떻게 다르다? 뾰로롱!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직접 발색을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장미의 컬러감, 톤 다 다른 거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각 계절에 해당하는 다양한 장미 컬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상에 이렇게나 다양한 장미가 있다니. 참 화장품의 세계는 신기하고 뭐 하늘 아래 우리 같은 색조는 없다고 얘기하듯이 참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먼지나방입니다. 세상에 있는 컬러를 탈탈 털어보자. 네, 오늘은 먼지털이 네, 특집입니다. 오랜만에 먼지털이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먼지털이 시간에는요, 웜, 쿨이 모두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뉴트럴 팔레트, 네, 누드 팔레트를 네, 오늘은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에 사용된 제품들은요, 각 브랜드에서 무상으로 협찬을 해주셨거나 저희가 직접 네, 제 돈 재산하여 산 제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영상 제작 의무나 비용, 가이드 이런 거는 없었다는 점 고지하고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뭐 누디, 그 다음에 베이지, 뉴트럴 요런 단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웜톤 쿨톤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다 무난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저희 이제 유튜브 댓글들도 보면 쿨인데 쓸 수 있는 뉴트럴 팔레트 추천해주세요, 저는 웜톤인데 쿨 느낌으로 쓸 수 있는 뉴트럴 팔레트 추천해주세요, 이런 댓글들도 너무 많아서 오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네, 명쾌한 대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컨텐츠를 대답하게 됐습니다. 누드 팔레트, 뉴트럴 팔레트, 베이지 팔레트 그거를 다 같은 선상의 뜻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누드라는 색은 그냥 피부톤이랑 가장 가까운 느낌의 색을 말하는 거고 사람마다 스킨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스킨톤인 게 사실 중요한 거지, 그냥 스킨톤이면 무조건 나한테 어울린다? 그게 뭐 어두운 스킨톤일 수도 있고 내 피부보다 더 밝은 스킨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노란 피부를 가진 쿨톤이라면 베이지 계열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계실 텐데요. 실제로 베이지라는 컬러는요, 소프트 톤에서 온 옐로우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해서 뭐 노랑이나 혹은 이제 주황색 계열에 회색을 섞어서 만든 그런 계열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베이지류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옐로우 베이스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이지는 가을 뷰트 타입인 분들에게 나가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노랑 쿨톤이든 뭐 완연한 쿨톤이든 쿨톤이라면 그런 베이지라는 계열의 컬러감들이 그렇게까지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거.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이 누드나 베이지 계열 요 팔레트를 어떤 타입이 사용하면 좋을지 좀 알아보기 전에, 아무래도 오늘 가져온 제품들이 뭐 누드 계열, 베이지 계열 요런 쪽이다 보니 한두 개의 컬러 같은 경우엔 뭐 쿨톤이더라도 이제 사용하실 순 있겠지만, 그 한두 개 컬러 쓰려고 여러분 팔레트를 사는 거는 조금 다소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준점들은 이 팔레트를 어떤 타입이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쓸 수 있나 요거를 좀 기점으로 타입을 좀 분류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팔레트 먼지털이 해보러 가실까요? 고고!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먼지털이로 가져온 제품은요, 바로 3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디어 누드 컬러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제품 하나 때문에 이 먼지털이 이 컨텐츠를 기획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이 팔레트는 이 9개 모두 무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정말 펄이 하나도 없죠? 런칭되었을 당시만 해도 사실 9개 컬러가 모두가 다 무펄로 이렇게 출시된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좀 센세이션한 느낌이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되게 밝은 음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 팔레트가 거의 누디 팔레트의 시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누드 팔레트니까 뭐 다 추천하냐? 이건 절대 아니고, 저도 이거를 바르면 조금 노랑? 주황? 이런 느낌으로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봄 라이트 타입인 분들에게 네, 잘 어울리는 제품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어쨌든 봄 라이트 타입은 밝고 따뜻한 계열이 어울리는 분들이잖아요. 가을 타입인 분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올라올까요? 명도가 밝아서 쌓이거나 발색이 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고명도서부터 중명도까지 밖에 없거든요? 이 제일 어두운 컬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컬러도 어두운 게 아닙니다. 결국에 중명도거든요?
그래서 뭔가 쌓이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한두 개 발라서 가벼운 메이크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렸던 팔레트이고요.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좀 많이 하얀 편이에요. 2, 3번을요 여러분 베이스로 깔고 5번, 6번, 7번 정도 중간에 깔고 이 마지막 컬러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봄라이트 타입인 분들에게 가장 베스트한 메이크업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유명한 팔레트 두 개 가볼게요. 데이지크의 섀도우 팔레트고요. 하나는 3번 누드 포션, 하나는 10번 어텀 브리즈 컬러입니다. 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데이지크의 섀도우 팔레트, 이 누드 포션인데요. 데이지크 하면 되게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팔레트가 바로 이 누드 포션 아닌가요? 원래는 이제 요 컬러랑 밀크라떼랑 어떤 걸 소개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누드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그 밀크라떼에 비해서 조금 덜 웜한 느낌이니까 이 컬러는 그럼 쿨도 쓸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져와 본 거고요. 누드 포션 같은 경우에는 무펄 이렇게 1, 2, 3, 4, 5 그 다음에 펄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9구 팔레트고요. 딱 고명도서부터 중명도까지만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봄 라이트 타입인 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팔레트고요. 전반적인 컬러 구성 자체가 어쨌든 웜한 컬러다 보니까 쿨인 분들한테 발색했을 때 좀 노래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간혹 봄 라이트 타입인데 핑크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 타입인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도 이 팔레트가 간혹 되게 누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덜어 있었거든요. 나는 진짜 인간 봄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피부톤에 따라 베이스로 2번, 3번 혹은 3, 4번을 깔아주시거나 5번, 9번, 8번 순서대로 이렇게 또 깔아주시면 되게 예쁜 메이크업이 되더라고요. 가벼운 메이크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데일리 음영 팔레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역시 데이지크죠. 얘는 데이지크 10번 어텀 브리즈 컬러인데요. 얘랑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두운 여기 컬러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팔레트죠. 그래도 누드 포션이랑 이 밀크 라떼 이후에 조금 명도를 신경 써서 그래도 출시됐던 팔레트다. 근데 이것도 역시 펄이 많아. 펄 5개, 그 다음에 무펄 4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쨌든 펄의 비중이 다소 더 높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밀크라떼나 뭐 누드 포션보다는 어쨌든 요게 명도 단계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 보니 이거를 더 컨설팅할 때는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봐봐요. 어두운 거 이거 딱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나머지 데이지크 팔레트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피부톤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것 역시 봄 라이트 타입인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리는 컬러고 2번을 베이스로 깔고 나머지 컬러감들을 명도 순으로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조금 더 나는 웜한 것까지 잘 받는다 하시면 3번 컬러도 많이 활용해주시면 되게 예쁘게 어우러지더라고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홀리카 홀리카 팔레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니트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가을 시즌에 맞춰서 나온 또 제품이다 보니까 뭐 베이지 계열, 니트 막 요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결로 출시된 그런 컬러고요. 이것도 뭔가 니트스러워서 되게 가을 타겟으로 나왔다 싶은 제품이기는 한데 외색에서 보는 것보다는 실발색을 했을 때 뭔가 더 밝고 흰기 있게 올라오는 편이라 이것도 가을 타입인 분들한테 추천하는 제품이라기보다는 봄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봄 라이트 타입인 분들이 발랐을 때 그냥 가장 괜찮게 어우러졌던 그런 팔레트였어요. 그래도 요거는 무펄이 7개, 펄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펄의 비중이 많지는 않다는 점은 그래도 활용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무펄이 많은 것까진 좋은데 이것도 음영 자체의 그런 톤들 구성이 다양하지는 못합니다. 보통은 이 무펄을 쓰실 때도 밝기 순서대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밝다 보니까 2번보다는 차라리 3번이나 7번 있죠. 요 컬러감으로 음영을 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뒤에 이제 4번이나
그 다음에 뭐 8번 이런 걸로 같이 음영을 해주시면 조금 더 괜찮은 음영 메이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발색이 잘 쌓이지는 않기 때문에 8번 요 컬러 좀 발라주고 또 다른 섀도우들이랑 같이 음영을 해주면 또 궁합이 괜찮았던 그런 팔레트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봄 라이트 타입인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쁘아 제품을 볼까요? 이 에스쁘아 제품은요, 리얼 아이 팔레트 라인이죠. 이름은 뎁스입니다. 참 에스쁘아가 케이스를 예쁘게 만들어요. 그쵸? 케이스 너무 고급지고 뭔가 되게 예뻐요. 사고 싶은 느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눈매 교정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출시가 됐던 그런 팔레트인데요. 이거는 지난 1분기 신상에서도 이미 한번 등장을 했었던 그런 제품인데요. 그때 저희가 설명할 때 우리 최 실장한테 무난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다만 다섯 번째 컬러 요게 되게 오렌지 브릭 요런 느낌이라 눈에 올렸을 때 채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다소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 팔레트고, 3번, 4번, 6번, 7번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가을 뮤트 타입에게 좀 조합으로 추천하는 제품이고, 1, 2번은 좀 피부가 밝은 가을 뮤트인 분들이라도 되게 허옇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 한번 명도 단계 보시다가 이 3CE 거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왜 이걸 봄이라고 했는지 아실 거예요. 명도 단계가 다릅니다. 더 훨씬 허옇죠? 얘가 좀 더 중명도에 가깝고. 그 다음에 오트라떼 한번 볼게요. 역시 에스쁘아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장점이 뭐냐면 뭐 하이라이터, 섀도우, 블러셔 뭐 요런 것까지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출시가 된 거고, 다만 앞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봄 라이트 타입인 분들에게 가장 잘 쓰이고 있는 팔레트입니다. 봄인 분들이 이걸 바르면 와 화사하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아 차분하다, 어 봄 라이트 타입인데 좀 음영감을 줬네? 라는 정도 수준의 팔레트인 것 같아요. 봄 라이트 타입인 분들은 어 저도 분위기 있고 싶어요, 가을 거 쓰고 싶어요 막 이러시는데, 또 막상 봄인 분들이 가을 거 쓰면 정말 어두워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좀 안성맞춤인 제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얘도 밝은 느낌이 드는 명도의 팔레트이기 때문에 가을 타입인 분들한테는 역시나 당연히 발색이 안 됩니다.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어, 최 실장님 같은 경우는 피부 밝으니까 봄 거도 다 발색되지 않냐고. 근데 최 실장한테도 봄 거를 바르면 허옇게 떠요. 그래서 가을 타입인 분들이 바르면 명도 때문에 뜰 거고, 이 팔레트 역시 봄 라이트 타입인 분들에게 가장 추천을 드리는 팔레트입니다. 블러셔 타입으로 나온 것도 정말 밝은 느낌? 그래서 오히려 홍조 있으신 분들 있죠? 홍조 있으신 분들한테 이거 썼을 때 좀 홍조랑 섞이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혈색 있게 올라오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애교살에도 쓰기 좋고 뭐 하이라이터로 쓰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봄 라이트 타입인 분들이 있다면 요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어? 되게 유용하겠다 싶은 정도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요거 하나로 뭐 섀도우,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 블러셔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 컬러로 라이너도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구나 라고 네, 맨날 소개를 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품은요, 클리오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01호 섀도우 갤러리 컬러입니다. 이거는 사실 누디라고 볼 수가 없어요. 누디보다는 거의 브라운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팔레트에 가까운데요. 이 팔레트를 가져온 이유는 리뷰들을 보면 어 저는 웜쿨 상관없이 이거 다 추천한다고 뭐 이런 리뷰들이 좀 있어가지고 가져온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팔레트 중에서 쿨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마지막 줄 언급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단순히 회색이 섞여서 쿨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정말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누런 컬러들 있죠? 그런 것보다는 쿨하네? 하면서 그냥 쿨톤도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단 비교해서 이거는 조금 더 쿨하니까 쿨이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컬러는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회색이 들어간 컬러랑도 웜이랑 쿨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회색이 들어간 건 어떤 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웜쿨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혀 관련이 없어요. 뭐 어쨌든 이런 거 관련된 컨텐츠는 네, 한번 또 따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블러셔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이 5번 컬러 있죠? 이 5번 컬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완연하다 싶은 분들은, 왜냐하면 이걸 외색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얼굴에 올렸을 때 생각보다 더 노랗게 올라와요. 그래서 가을 뮤트 타입에게는 요 세 번째 줄 있죠? 왜냐하면 회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가을 딥 타입인 분들한테는 요걸 베이스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제 어두운 거 필요하시면 요거까지 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가을 딥인 분들한테 요거랑 요거를 베이스로 발라버리잖아. 그러면은 눈두덩이 전체가 너무 회기처럼 보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뉴트럴, 누드, 베이지 요런 계열 팔레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찌됐든 여기서 쿨이 쓸 수 있는 거는 없고요. 모두 다 웜 컬러 팔레트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좀 추천드릴 제품들을 뽑아보자면, 나는 봄이면서 좀 자연스러운 게 좋다. 그냥 메이크업 여러 번 하는 것이 귀찮고 그냥 한두 개 이렇게 띡띡 발라가지고 끝내는 메이크업을 선호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 에스쁘아, 오트라떼와 그리고 데이지크 누드 포션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봄인데 뭔가 확실한 음영을 넣고 싶어. 그리고 뭔가 봄 라이트라고 해서 뽀용뽀용한 거 이제는 좀 그만 쓰고 싶어. 질렸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 데이지크의 어텀 브리즈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되게 그림자 같은, 진짜 말 그대로 그림자스러운 가을의 음영 컬러를 좀 찾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이 이름과 이 제품의 이름과 너무너무 잘 걸맞죠? 섀도우 갤러리. 그래서 클리오 섀도우 갤러리를 가을 타입인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뭐 누디, 베이지, 그리고 뭐 뉴트럴 요런 컬러감들을 가진 팔레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야기하면서 풀어보는 방식으로 좀 컨텐츠를 진행해봤는데 오늘 컨텐츠 어떠셨는지 여러분들 피드백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저희 컨텐츠 오래 봐오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웜톤도 바를 수 있는 쿨톤 컬러, 쿨톤도 바를 수 있는 웜톤 컬러 뭐 이런 거는 없는 거 아시죠? 혹시나 이제 제품들 중에서 미지근한 타입으로 분류되는 제품들이 이제 좀 있잖아요. 저희 먼지털이 코너에서 분석을 또 낱낱이 파헤쳐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제품들 또 생각나는 거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또 저희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물론 본인의 피부 타입 그리고 본인의 퍼스널 컬러 스펙트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테스트 해보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영상을 보시고도 아 그럼 저는 무슨 타입이고 무슨 제품 써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감 안 와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저희 영상 더보기란 보시면 먼지나방 카카오 플러스 친구 네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셔서 예약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